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마라톤이 아닌 높이 249m, 1251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인데요.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63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다양한 의상을 입고 체력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대회 현장에 송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의상을 입은 도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마라톤 출발 레이스에 들어섭니다. 한때 국내 최고층 건물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63빌딩에서 열린 수직 마라톤 대회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수직 마라톤은 높이 249m, 모두 1251개의 계단을 오르는 대회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저마다 개성을 살린 옷을 입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아이들과 지금 네 번째 출전하는데 1251개 계단 오르고 나서 아이들이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목표는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완주하는 것. 태권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태권도 관장이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선을 기다렸는데요. 출발 신호가 울리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10층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층이 지나면서 조금씩 숨이 차오르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속도가 출발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실제 24층쯤에서 빈혈 등의 이유로 일부 중도 하차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만한데요.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40층 언저리에 도착. 표정이 일그러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중간중간 물과 음료 등이 준비되어 있고 응원해주는 관계자들 덕분에 힘을 내고 다시 올라갑니다. 마지막 5개층을 남겨놓으며 고지를 눈앞에 뒀는데요.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나버려 이때부터는 정신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침내 60층 전망대에 도착해 계단 오르기를 모두 완주했습니다. 기자의 기록은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목표했던 완주는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자의 기록은 남자 8분, 여자 10분대, 베스트 드레서는 조커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63빌딩 계단 오르기는 지난 1995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이색 도전 레포츠로서 시민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 2012년부터 연례 행사로 자리 잡으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은 다양해졌고 참여 인원도 늘면서 이제는 63빌딩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참가자들은 1인당 1만 5천 원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요. 대회를 주최하는 한화생명 측이 참가비만큼 기금을 마련해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해 시민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한화생명 63 계단 오르기 행사는 올해로 총 17회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새롭게 코스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베스트 드레서 부분을 강화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준비를 해오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630여 명의 참가자들이 1251개의 계단을 오르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한 이번 경기. 기록 경쟁에 이어 모두 한마음이 된 이색 레포츠 대회로 이번 한화생명 63 계단 오르기 대회도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박스 뉴스 송현주입니다.